네,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춘천시 토지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역은 경춘선이 지나는 춘천역으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ITX 고속철을 이용한 1시간대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위치한 춘천시 우두택지지구는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시 우두동 일대에 약 13만 평 규모로 조성된 공간으로 약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요. 소양강, 북한강 등 자연경관을 갖춘 쾌적한 입지 조건과 사업지구 내 교육 및 교통,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어 신규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소장님, 교통이 편리한 만큼 풍부한 수요도 누릴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춘천시는 이제 연간 한 800만 명이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레고랜드의 개장, 2020년 5월경에 레고랜드 개장과 함께 어떤 춘천 역세권의 개발, 그래서 새로운 주거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춘천 강변의 신도심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곳 주변에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는 현장 바로 인근에 상중도와 하중도 일원에 현재 공사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 고용 인구는 약 2천여 명, 연간 관광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삼악산 케이블카, 춘천 마리네 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연간 1천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인구 상승 및 투자 가치가 상승되는 획기적인 관광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바로 뭐 레고랜드도 개장을 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기대감이 드는 소식들로 인해서 핫한 곳입니다. 춘천시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춘천시 여기는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요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경춘선 춘천역이 인근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이제 그 651제곱미터, 약 한 196평이 되겠고요. 용도 지역이 도시역의 이제 준주거 지역인데요. 준주거 지역 그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이제 건물 한 10층,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현재 지목은 전인 상태로 있지만 도로에 붙어 있고 준주거 지역이라 건물은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이제 330제곱미터 100평 기준으로 4억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의 특징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예, 토지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주거 지역이라면 상업 지역과 함께 높은 이제 상가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651제곱미터가 되겠지만 100평 정도로 분할이 가능한 땅이고 대출도 가능한 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태는 이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전이면 이제 뭐 건축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준주거 지역에 전평지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바로 가능한 그런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주변에 보시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준주거 지역이
몇 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상업용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는 앞으로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준주거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준주거 지역이다. 이 얘기는 즉슨 앞으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개발의 가치가 아주 뛰어난 곳이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입지 조건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춘천에 갖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점검해 볼까요? 네,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입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토지 자체는 이제 춘천의 강변 신도심,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강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쪽에 아파트에 들어설 자리에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춘천의 구시가지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강원도청이나 뭐 춘천시청 등 바로 생활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뭐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접근성이 이제 뛰어난 땅이 되겠고요. 그 구도심의 대학병원, 백화점들도 다 활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도심에 위치한 토지이기 때문에 북쪽에 우드택지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생활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토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보시게 되면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소양강이 이제 그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강변을 따라서 수천 세대 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준주거 지역 즉 상업시설들이 이제 들어가서 항아리 상권 형태를 갖추어지는 그런 부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춘천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나 풍부한 관광에 대한 어쨌든 수요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활용성이 뛰어난 토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주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변을 따라서는 현재는 이제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본 사이트는 어쨌든 물건지 같은 경우는 여기 항아리 상권처럼 굉장히 활용도가 뛰어난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호재들이 이제 상당히 받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아무래도 춘천은 레고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2022년 5월 올 어린이날을 이제 기해서 이제 개장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레고 테마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 규모는 한 33만 평에 이제 레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뭐 테마파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레고로 만든 또 호텔들도 들어가게 되겠고 또는 스파라든가 뭐 워터파크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 인구도 수천 명이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광객도 한 연간으로 하면 200만 명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여러 가지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기에 따른 춘천시 전체가 여기에 따른 움직임이 하나씩 하나 가셔야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예상해서 사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우드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드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본 물건지에서 이제 조금 바로 북쪽에 있는데요. 한 13만 평에 아마 한 명 정도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도시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택지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이제 5층 정도를 짓거나 1, 2층을 지을 수 있는 택지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300, 400이 지금 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의 부지 같은 경우에도 한 500만 원이 지금 넘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층이 높지는 않습니다. 2층, 5층 줄 수 있는 건물이 그만큼 갈 수 있는 이 인근 자체는 춘천의 이제 강변 신도심으로 계속해서 개발될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그 다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린데요. 이 왜냐하면 다리를 놓을 때는 이제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놓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신설적으로 자꾸 놓인다는 것은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개발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예측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소양 8교가 이제 건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우두동하고 동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지에 바로 북쪽으로 이 그 다리가 놓여 있으면서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접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겠고요. 이 다리가 이제 이렇게 놓여지면서 이쪽에 도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지나간다는 이유 자체도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지나 상업지로서 전체적으로 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올 1월에서 이제 5월까지의 이제 춘천시의 토지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토지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외진들의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업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한 작년에 비해서 한 230% 이상 더 늘어났고 주거 용지도 한 30% 이상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증가라든가 관광객 증가가 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부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준주거지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준천시 강변 신도심의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워낙에 뛰어나고요. 여기에 학교도 아파트도 계속 막 들어서니까 상권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리도 새로 놓이는 지역이 바로 이쪽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아주 개발 호재들 상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레고랜드죠. 이거 저희끼리,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그런 호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서 레고랜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춘천 이런 게 들어선다더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모으는 호재, 바로 레고랜드 같은 호재들도 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이제는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 정보 상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춘천시 우두동 토지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가 제가 330제곱미터 100평 기준으로 한 4억이 되겠는데 한 평당 한 4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지금 5층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현재 4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그 건물을 배 이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가치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투자 금액도 한 4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